네, 이양영의 뉴욕 앤 서울. 오늘도 뉴욕 글로벌 증시 체크하고요. 우리하고는 어쨌든 과거처럼 이렇게 지수 자체가 동조화되지는 않지만 종목별이나 이런 영향들을 즉각적으로 받기 때문에요. 체크가 필요합니다. 이양영 전문위원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오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양영입니다. 네. 저희가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은 좀 위상이 흔들리지만 그래도 애플이 재평가를 받고 있고 기술주들이 다시 좀 힘을 내면서 미증시가 상승세를 가고 있네요. 전반적인 시장 특징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논란, 성장주에 대한 논란은 분명히 현재 진행형인 게 맞는데요. 문제는 애플이 오늘 주가가 무려 3.7%나 올라가면서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습니다. 다우지수, 그리고 나스닥 100, 그리고 S&P 500에 모두 들어있는 애플의 저력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여전히 시가총액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 완전히 시소 게임을 벌이고 있는데요. 종가에 좀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여전히 시가총액 1위 됐고요. 물론 마이크로소프트도 오늘 올랐고 한 2% 올랐고요. 아마존도 1% 이상 올랐습니다. 실제로 보면 니덤 증권사가 애플에 투자하기에는 매수에서 강력 매수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도 180에서 225달러 올라갔습니다. 애플에서의 에코시스템, 경영 환경에 대한 밸류, 가치의 상승을 근거로 오늘 제시했는데요. 이번 주에 아시는 분은 관심 있는 분 계시겠지만 아이패드,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 맥컴퓨터, 에어팟 등 신제품을 잇따라 발표했고요. 드디어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TV 스트리밍 서비스를 발표 예정으로 있습니다. 팀쿡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 사용 중인 애플 기기가 9억 대를 넘는데요. 이거를 애플 기기를 통한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에서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애플은 장기 추세선이라는 200일선을 오늘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어제 이어서 금융주는 하락을 했고요. JP모건 체이스가 오늘도 한1.7% 하락했고요. 대표적인 바이오 제약 업체인 바이오젠의 주가 오늘 무려 30%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왕왕 있는데, 바이오젠은 워낙 기대감이 컸던 것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에 대한 병에 대한 치료제 개발권이었는데 이것이 오늘 실패로 밝혀지면서 오늘 무려 30% 가까이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나스닥 바이오 섹터도 1.7%나 하락하는 것이 오늘 전체적인 뉴욕 주식시장의 특징이었고요. 전체적으로 기술주들의 오늘 강세가 오늘도 전반적인 특징이었습니다. 예. 어제 이제 FOMC의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소위 슈퍼비둘기 성향을 나타냈다고 하는데 당장 이제 채권시장에서의 움직임, 말씀하신 이제 장단기 금리의 역전 이런 걸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채권시장 금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기술주의 주가만 보면 상당히 좋은데, 이거를 말씀하셨던 대로 금리나,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를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겁이 나는 순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참고로 10년물은 어제 오늘 또 떨어졌습니다. 2.51%가 되면서 어제는 1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었는데 오늘 14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는데요. 이제 하나씩 보면 3년물은 2.48%로 마감됐습니다. 10년물과의 격차는 불과 0.03%인데요. 이렇게 0.03%가 아니라 0.1%포인트 이하로 줄어든 것이 2007년 이후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 되겠고요. 2년물과는 2년물 2.40%니까 10년물 0.11%포인트 이것도 상당히 지금 좁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드린 것만 지금 보여드린 것은 10년물, 5년물, 2년물, 3개월짜리 모든 금리 차이를 보여드린, 금리를 보여드린 거 되겠고요. 바로 그 다음 보여드리는 것이 흔히 얘기해서 일드 갭이죠. 일드 갭이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10년물과 2년물의 차이인데 이게 보여드렸던 대로 0.11%. 작년 11월에 0.10% 아래쪽으로 내려간 적이 잠깐 있었는데요. 이것만 하더라도 이걸 보는 사람들은 상당히 겁을 내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이럴 때마다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이 한명 있을 것이라 짐작하실 텐데요. 바로 제프리 군드라입니다. 채권왕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또다시 미국 경제에 대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항상 이럴 때마다 어떤 언론인 건 간에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거의 뭐 1년째 하는데요. 아직도 시장 어렵게 보냐, 안 좋게 보냐 그러면 역시 시장은 안 좋게 본다. 그리고 왜 그러냐? 이 채권의 버블이 터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거가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유명한 자산 운용사인 구겐하임 파트너스도 이제는 수익을 천천히 챙겨야 할 시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미국의 경제 시그널들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뭐냐면 미국 투자가들에게도 분산 투자를 강조한다 이런 거가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멜린치가 매달 글로벌 투자 전략가 투자 펀드 운영하는 한 2천 명한테
매번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향후 12개월 동안 자산들을 대상으로 40%가 이머진 마켓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미국 사람 입장에서도 중국을 중심한 이머진 마켓의 분산 투자를 강조하는 것 되겠고요. 이거는 저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만 너무 매매하지 마시고요. 중국이 됐건 미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글로벌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종목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기업 연관 짓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이크론 얘기하시는군요. 안 그래도 이제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있었고 어제 국내 반도체들도 강하게 반응해서요.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어제는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 4% 이상 올라갔고요. SK하이닉스도 7% 후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어저께 이런 거 있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서 보도됐지만 공급 물량을 조금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가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기대 이상의 실적을 발표했지만 어닝 가이던스는 생각보다 낮췄지만 문제는 하반기 이후 연말 내년도에 닿으면 다시 시장이 상당히 수급이 좋아지면서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여기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저께 그럼 먼저 소식이 나온 것이 어저께 한국 시장에도 영향이 있었고요. 사실상 오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9.6%, 10% 가까이 올린 데는 한국이 급등한 것이 먼저 영향을 주면서 한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을 따지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역시 삼성전자가 탑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골드만삭스는 계속해서 시장 자체에 대해서 특히 기술주의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은 썰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시장은 여전히 부정적이고 자기네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하반기에도 계속 가격 내려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맞는 말은 모르지만 어떤 시장은 기술주 중에 반도체도 시장에 상당히 반등을 하는 임박하고 있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삼성전자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펀더멘탈로 제가 일관되게 얘기했지만 펀더멘탈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을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여전히 기울기는 좀 낮춰졌다 하더라도 금년에 이익의 주당 순이익에 대한 전망도 계속 하향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언제 샀다 팔았다의 문제가 아니라 갖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1위의 비중, 이머징 마켓 전체 3위의 비중, 여전히 삼성전자는 반드시 갖고 와야 될 주식이다. 장기 면세 의견 재확인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이야기는 마이크론 관련해서 분석을 했고요. 삼성전자까지 얘기하셨습니다. 뉴욕연 서울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